안녕하세요. 저는 해전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며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왔습니다. 우리 학교도 1,000원의 아침밥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협동관의 코로나19 검사를 통과하면 구내식당이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를 확인하고 키오스크 대신 현금 1,000원과 장부를 적고 들어옵니다. 오늘의 반찬은 밥, 육개장,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입니다. 전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학생과 학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각 1,000원씩 부담하여 1,000원의 이용을 하는 획기적인 기획입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15분까지 평일에 운영되고 11월 15일까지입니다. 많이 이용하시고 모두 건강해지세요. 그럼 저는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었으니 수업을 들으러 가보겠습니다.